요즘 너무 대박이다. 네, 그럼 대박이다. 장기를 오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녕하세요. 해인사에서 후배국장을 보고 있는 승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해인사에서 청년 객실이라고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쉬고 갈 수 있는 객실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객실 담당하게 되는 해인사 생활의학 4학년 무차기라고 합니다. 청년 객실을 이제 총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이제 방을 안내해드리거나 간단하게 사찰을 안내해드리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으니 아마 저를 맨 먼저 만나시거나 맨 마지막까지 만나시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스님, 무착 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총 3주간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인데요. 제가 작년에 그 화이자 1차 맞고 그 백신 부작용으로 뇌경색 걸렸거든요. 힐링할 겸 왔는데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그냥 다 좋았어요. 생각보다 밥도 맛있었고 팔만대장경 보는 것도 너무 좋았고 아 특히 그 차담 스님이랑 선현스님이랑 차담했었는데 네, 그게 제일 좋았어요. 사실 그거 기대하고 왔었거든요. 왜 스님들은 이 좋은 걸 다 포기하고 왜 스님이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이렇게 여기 있다 보니까 오히려 스님이 더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면서 그 청년객실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왜 청년객실이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가 좀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기도 하고 실제로 취직도 잘 안 되고 해인사에서 그런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객실을 운영을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무료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무료로 이렇게 방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장기로 올 수 있나요? 장기로 오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머리를 닦고 휴가를 안녕하세요. 일주일 넘어서도 회사가 네. 너무 좋아서 네. 이렇게 네. 또 더 있고 싶으신 분도 있을 텐데 상담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기간도 이렇게 머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스님과 차담 시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스님 차담 시간 외에 다른 활동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찰 문화체요? 공연을 하고 나서 절에선 이렇게 설거지하는구나. 사찰 마당은 항상 깨끗한데 스님들이 아침에 이렇게 다 같이 나서 마당을 이쁘게 쓸더라. 뭐 이런 그냥 우리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사찰의 모습을 체험하는 정도에서 뭐 그렇다 저런 뭐 잔디를 깎아 나무를 해라 뭐 이런 막 노동을 시키는 게 아니고 오래 하시면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희 월급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고용의 형태로 이제 워낙 일을 잘하시면 될 수도 있는데 고용의 형태로 이제 내가 지금 간단한 이렇게 사찰 체험하는 정도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만 경험삼아 해보시면은 네. 일단 저는 남성이 때문에 네. 일단은 해인사가 이제 비고생들이 사는 남자들이 사는 곳이고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남성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초범 누리는 못 오네요? 템플로 가시죠. 우리 누리 보살님이 오시면은 지조감에 재워. 지조감이요, 님. 더 좋아요. 지점이 더 좋습니다. 네. 지점이 더 좋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하신가요? 네. 각자 쓸 수 있는 스탠드도 마련이 돼 있고요. 대신 에어컨은 없습니다. 에어컨은 없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판정 올라오시면 알겠지만은 해인사는 600에서 700고지에 있는 사찰이고 또 가야산 중심부에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바람이 아주 많이 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더운지 모르고 사는데
그래도 더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선풍기를 각자 하나씩 쓸 수 있는 선풍기부터 시작해서 또 잠자리도 저희가 매트릭스랑 이불이랑 그리고 비계랑 그리고 또 위생을 위해서 또 갈아 끼울 수 있는 커버까지 다 준비를 해서 절에도 잤다고 생각하면 맨날 캐캐 묵은 이불에 언제 누가 이 덮어진 물을 이불을 상상하시는데 항상 새 걸로 새 것처럼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들 청년들 위생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이불이 정말 좋습니다. 주따로 준비물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내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민등록증을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시면은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 제가 만 나이까지는 봐드릴 텐데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오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이불자리랑 책상 그리고 선풍기 요 정도 그리고 공동 사용하는 청소 도구만 있고 나머지 개인용품은 따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네. 저는 여기 템플로 온 거예요. 저렇게 옷을 주셨는데 여기도 똑같이 옷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옷은 이제 본인이 가져오신 옷을 입으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법복도 있습니다. 근데 또 본인이 가져오신 옷 중에서 이제 끌릴 수 있는 신발들이나 너무 다리가 많이 나오는 바지 같은 거는 이제 저희가 사찰이다 보니까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주 활동하시기 편한 법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새벽 예불 너무 좋아서 몇 번 들어갔는데 여기 새벽 예불을 꼭 가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청년 객실은 청년들이 쉬는 쉼터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가면은 하지 않습니다. 도심의 사찰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또 회의사만의 또 산사에 있는 사찰만의 특유의 그런 느낌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꼭 참가하시기를 권유는 하지만은 감제성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불 어땠어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 일부러 새벽 예불 나가려고 3시 반에 알람 맞춰서 일어났거든요. 아예 7시 반에 자가지고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생활 패턴이 완전 바뀌었네요. 강제 기상으로 그냥 아무래도 깜깜하다 보니까 별이 또 여기서 보이더라고요.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와 한국에서도 이렇게 별을 볼 수 있구나 되게 신기해서 더 새벽 예불 나가고 싶더라고요. 좀 마음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 정리를 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약간 뿌듯함을 느끼고 싶어서 갔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방역신경이 끝나고 다들 이제 어떤 스님들은 나가시길래 네. 아 그때 나가도 되는구나 해서 이제 눈치껏 알아가지고 새벽 예불을 했다 방역신경만 하고 이제 뭐 행의사 마스터가 나네요. 템플 숙소에는 목욕탕이 화장실이 다 이제 방 안에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가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청년 객실에서 나가면은 바로 왼쪽에 공동 화장실이 있고요. 또 지하에 가시면은 또 남성 전용의 공동 샤워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세탁기도 따로 구비가 되어가지고 오시면은 뭐 샤워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서로 등도 좀 밀어주고 그러면 되겠네요. 네. 요즘 그런 문화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대박이다. 네, 그럼 대박이다. 혹시나 오실 청년분들 있으면은 이게 좀 공동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는 좀 감안하시고 오시면 좋겠고 아 나 그런 거는 못 하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행인사 템플스테이 치면 1인실로 좋은 공간입니다. 잘 되겠습니다. 템플스테이 잘 되겠습니다. 네, 진짜 알겠습니다. 그쪽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네. 그럼 친구끼리 오면 좋겠네요. 좋죠. 네. 진짜. 가능합니다. 마음 많은 친구들끼리 수련회 비슷하게 계곡에 놀러 간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셔도 충분히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대신 7명 팀 짜가지고 여기 내 맘대로 써야지 그러면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사찰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친구들하고도 같이 시간도 보내시고 소통도 하시고
출근하시면 좋고요. 맞네. 맞아요. 사실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또 회인사에 오시면은 사찰뿐만 아니고 주변에 또 둘러볼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곳저곳 둘러도 보시고 가야산 정상에도 한번 갔다 와 보시고 조금 편하게 찾아오셔가지고 회인사의 많은 부분들을 좀 보고 겪고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전화로 문의를 받고 있어서 회인사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 26일서부터 이제 회인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밑에 쭉 내리시면 배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년객실이라고 이제 거기 들어오시면은 본인이 원하는 날짜 이렇게 달력이 있어가지고 정할 수 있거든요. 며칠을 이제 묵고 싶다 선택할 수 있고 그럼 이제 뭐 간단하게 이 성함이랑 뭐 주소랑 전화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입력해 넣으시면 이제 예약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회인사로 저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몇 명이 접수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총 아침에 세 분이셨는데 네. 다섯 분이 됐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약간 솔직히 말하면 기분 좀 좋으시고 조금 약간 들뜨고 있는 느낌이 조금씩 이제 아 진짜로 오시는구나 이걸 이제 좀 느끼고 있죠. 저희도 이게 들뜨는 기분이 드는 게 사찰에 가보시면은 일단은 보살님들이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많고요. 특히나 고연령의 나이 드신 분들이 네. 특히 남성분들은 없는데 더더욱 젊은 남성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나 청년분들을 항상 환영하고 있고 반기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년객실을 이용하실 그 청년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청년입니다. 이렇게 보여도 제 친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불도를 닦으실 분도 찾고 있고 청년객실 방문하실 분도 찾고 있고 제 나이도 이제 35이라서 저는 그야말로 완전 끝인데요. 청년의 끝인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아마 제가 제일 큰 형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한테 감사 생각하시고 편하게 와주시면 좋겠고 저한테도 이제 친동생이 있는데 6살 차이나 29살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제 동생도 권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청년객실 와가지고 좀 쉬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반갑게 맞이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회의사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를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고민에 가진 청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고민이라도 풀고 갈 수 여기서 청년객실에서 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